2018년 7월 한 여성이 경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제가 혹시 수배범으로 올랐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? 자, 이렇게 여자의 요구에 따라서 신변 조회를 해본 경찰들은 깜짝 놀랐는데요. 바로 그녀가 진짜 수배범이었기 때문이죠. 즉시 구치소에 구금된 수배범. 이것도 자수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? 수배범의 뒷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. 아니, 이 여성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수배범이 된 거예요? 네,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벌하는 매춘 중개죄로 수배 중이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웬 괘짜인지 무슨 자신감으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? 그러니까 저 수배범 만나 확인해 주세요, 이거 아니에요? 아니면 약간 애매하게 중개한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분이 자기가 그런 죄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그러니까. 하시고 며칠 전에 그 다툼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나 해서 확인하러 온 거래요. 그러니까 다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인하러 갔다가 자기가 원래 하던 일 때문에 걸린 거군요. 그죠. 어차피 많이 걸렸네요. 그러네. 어차피 걸려야 될 사람이었네요. 그러게요. 잘 잡혔네요.